일단 IoT만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의도에서 어떻게 하면 동기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을 알게 됐고,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는 건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이제 길거리나 아니면 집 안에서 위험 사항을 인지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인지는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중간에 관제탑이 없어도 바로바로 인지해서 위험 신호를 사용자 또는 뭐 유관기관한테 알려주는 그런 IoT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